어떻게 해야 되도록 상황을 재현해보자. 소가 외계인으로 바뀌고 외계인은 소로 바뀐 거야. 조금 풀밭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구나. 아 이거 잘못했네. 이거 하면 이게 이쪽으로 밀리나? 아 됐네. 됐네. 잘 설명할 수 없지만 못한걸요. 외계인이 그냥 놀러왔던 거라고 한다. 날이 밝자 집에 가는 외계인들 손 흔들며 배웅했다. 어때 재밌지? 두근거리지? 네 역시 UFO나 외계인을 보면 두근거리네요. 저 그거 알아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김원대 감독님의 명작 코사인 이웃집 무슨인지. 뭐라고? 그 영화를 안다고? 당시 김원대 감독님의 신인이다. 출연자도 전부 무명 배우다 보니 영화도 흥행 실패 극장에서 금방 내려갔고 게다가 영화 회사까지 도산해서 재상영도 못하고 지금은 영화 팬 사이에서나 간간히 회자된 작품이다. 맞아 잘 아는 건 젊은이 뭐와 뭐든 물어봐. 고맙습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화풍 씨도 시상회장 계셨죠? 그래 관객의 반응이 궁금했거든. 근데 마지막 기승진이 없어지다니 누군지 몰라도 괘씸한 놈이야. 나는 편집 기사로서 오랫동안 김원대 감독의 작품을 함께 했어. 김원대 감독의 영화를 편집하는 게 내 일이야. 근데 내가 멋대로 기술진을 잘라버렸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도 어디 있었어? 함께 있었다고 하네요 김원대 감독은. 물론 그때까지 빌름이 아무 문제도 없었어. 말다툼이 좀 있었지만 말이야. 어? 설마 감독이 범인 아니야? 아가씨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김원대 감독은 더 마니악한 영화를 찍었거든. 나는 그런 작품에 반해서 오랫동안 김원대 감독이랑 협업해온 건데 요즘엔 인기만 신경쓰느라 대중에게 통하는 영화만 찍어낸다니까. 솔직히 이번 영화도 마지막 키스신이 좀 별로 생각했거든. 그럼 얘가 자른 거 아니야? 근데 자료가 있다를 편집할 때나 내 의견을 듣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상영자를 필름 확인하면서 이 키스신은 너답지 않아라고 무식히 말해버렸지 뭐야.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이겠네. 나도 누가 한 짓이 궁금해. 꼭 해결해줘. 전부 다 들었대요. 범인 같은 인물이 안 보이는데 지금. 5시 방향에 보인다고요? 키스신 부분을 훔칠 수 있었던 사람은 극장에 있었던 관계자뿐이야. 응 그렇군. 아 그러고 보니 아직 한 명한테 제대로 된 얘기 못 들었지. 그래 김원대 감독한테 갑시다. 카카오에 저 치면 그거 나온다고요? 김원대 감독은 예전에 마니악한 영화만 찍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흥행을 노리고 영화의 로맨스 요소를 다시 넣는다고 합니다. 뭐구나?
응, 감도가 없나 본데? 대신 제로이드 씨는 있네요. 디몬드 감독님 어디 계신지 아시나 물어볼까요? 어딨어? 아, 게임 부분이 너무 커요? 게임 부분 제가 들려드릴게요. 잠깐만요. 키스신을 불마수로 한 거는 편집기사 하퍼뿐이래요. 김원두 감독이 범인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소리 괜찮나요, 이제? 소리 줄였거든요? 조금? 더 줄여야 되나? 뭐가 이상해? 뭐야, 내 프로파일링에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 그만 아니지만 어딘가 카티시의 추리의 상식이나 논리를 초월한 무언가가 있으니까요. 나 참 그러고 추리하면 안 되지. 감독님하고 얘기하러 간대. 왔구만. 아퍼 잠깐 시간 좀 내줘. 그러지, 나도 너한테 할 말 있어. 그래서 어디서 얘기할 건데, 설마 이런 데서 하자는 거 아니겠지? 그럼 시사회장으로 가지. 지금 아무도 없을 테니 우리끼리 느긋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아주 좋군. 시사회장으로 갔네. 완벽주의인 길몬드 감독은 키스신에 납득을 못했다고 한다. 상영 직전에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필름을 잘라내는 거라고 제로이드는 추리했지만. 일단은 지금 소리가 좀 크다 그러는데 소리 줄이는 게 있을 텐데. 저장 한번 해보고. 아, 이거 말고. 아, 이 정도면 되겠죠? 하나 더 줄여요.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로 왔을 텐데 두 분 다 어디로 가신 거지? 아틀이 저기 봐! 둘이 싸우고 있네. 이봐 하퍼, 솔직히 말해. 언제까지 숨길 수 생각하나? 네가 키스씨 삭제했지. 너는 촬영할 때부터 그 장면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삭제를 하는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럼 물론이지. 감독은 나야. 내가 감독이야. 내가 만족한 장면에 남기는 게 뭔 잘못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너랑 일한 것도 이제 끝이야. 끝이라고? 에리 지금 말 다 했어? 잠시만, 두 분 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뭐야 아가씨 갑자기 나와서는. 뭔데?
나의 주기쌤이냐? 그럴리가. 저는 탐정이니까 살인보다는 조사에 더 잘하죠. 그보다 두 분 지금 싸우고 계셨던 것 같은데. 보고 있었구나. 영화 때문에 조금 싸웠지 뭐. 조금이 아니었어요. 이제 끝이라뇨. 이 자식 말이지. 어려서부터인가 은근슬쩍 노면서가 주특기인 척 굴지만 너부씨는 예전부터 구렸다고. 그걸 내가 열심히 편집해서 명작으로 만든 거야. 연인과의 편지 장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똑똑 기억나. 이것도 또 풀어야 돼 내가? 방이 어디지? 저녁 식사 겸 데이트를 앞두고 여자친구 데리러 간 남자의 수수께끼다. 방 번호는 모르지만 여자친구가 복도의 갈림길과 모퉁이를 지나갈 때마다 찍었다는 다섯 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 사진을 참고해 A에서 E 중 여자친구의 방이 어딘지 알아내자. 사진은 촬영한 순서대로 놓인 곳이 아니며 복도를 역행하거나 뒤를 돌아오고 찍은 적은 없다 라고 하네요. 두 화면을 비교하며 답하는 수수께끼에서는 A라고 R로 전환을 했을게요. 여자친구와 복도에 갈림길과 모퉁이를 지나갈 때마다 찍었다는 다섯 장의 사진. A에서 E 중 여자친구의 방이 어딘지 아는 애다. 사진은 촬영한 순서대로 놓인 것이 아니며 복도를 역행하거나 뒤로 돌아보고 찍은 적은 없다. 그니까 이 지금 보니까 이 다섯 장의 사진을 보고 그 여자친구 방을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그리고 이 사진은 순서대로 놓인 게 아니고 복도를 역행하고 뒤를 돌아보고 찍은 적도 없다라는 거 아니야. 아, 이 문제 조금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스타트 지점이 여기죠? 여기고. 여기서 갈림길과 모퉁이를 지나갈 때마다 찍었다. 갈림길과 모퉁이. 일단 처음에 사진 찍어요. 그러면은 이거죠? 어떤 장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앞에랑 왼쪽 오른쪽이 나옵니다. 앞에랑 왼쪽 오른쪽. 그렇다면 이거죠? B죠? 처음이 B입니다. B고요. B가 첫 번째 사진이고요. B가 첫 번째입니다. B가 첫 번째 사진이고 B 첫 번째. 그러니까 B는 그러니까 아니죠 일단. B는 아니고요. 아 B가 아니고 이거 사진 이거. D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죠 그럼? 그 다음이 두 개.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갔을까? 그 다음에 이게 이 사진 한 장 더 있어. 이렇게 생긴 게. 그렇다면 여기가 아닌가 지금. 여기가 아닌가 싶네요 내가 보기엔. 그 다음 얘가 왼쪽으로 간 것 같아요. 아닌가? 왼쪽으로 안 갔어요? 아니다. 얘가 왼쪽은 아닌 것 같고 오른쪽 같은데. 오른쪽?
사더리는 두 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왼쪽 오른쪽 사진이 두 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앞에 왼쪽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갔다는 거죠. 디는 아니에요 일단. 디는 아닙니다. 사거리 한 개, 삼거리 두 개, 코너 한 개. 자, 여기서 사거리, 여기서 사거리를 한 번. 방향. 왼쪽.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은 네 정답이 제가 봤을 때는 A 아니면 C입니다. 이거는 A 아니면 C예요. 제 추리론 그래요 지금. 이 사진으로 추측해봤을 때 정답은 A가 아닌가. 네, 저는 A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 이러면 어떨까? 어 아니네?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네 번째 사진? 앞으로 직진? 그리고 왼쪽 꺾어. 앞으로 직진 왼쪽. 보는 방향으로. 정답은 C야. 정답은 C입니다. C. C가 정답이요. C가 정답입니다. 찾았죠? 해결했습니다. C 아니라고? B가 왜 아니요? 아! 입니다. 이러면 어떨까? 아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방마다 가면서 사진 나보라고요? 아니, 봐봐요. 이거 이 중앙에 있는 사진 있죠? 이게 그거잖아요. 처음 여기 시작할 때 여기 사진이에요. 여기서 이걸 썼죠? 그럼 나머지 4장 남았죠? 나머지 4장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먼저 쓰였겠죠? 그럼 당연히 소화기가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복도 역행하거나 뒤로 돌아오고 찍은 적은 없고요. 네. 그 다음 어디로 갔냐? 시작 빼고 갈림길을 네 번 지나야 된다고요?
갈림길 네 번? 여기 갈림길. 여기 갈림길. 여기 갈림길. 여기. 비? 이러면 어떨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아니, 아 씨 아니냐고 아까 내가 씨라고 했잖아요. 씨가 정답 아니야? 아니 아까 씨 아니라고 아니 지금 한 개 정답 한 개 A 안 됐죠, B도 안 됐죠, E도 안 됐죠. 그럼 C지 정답은. 아 사기 쳤네. D는 절대 있을 수가 없지. D는 절대로 아니고요. C였네. 뭐야. 파악했어.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에? D라고? 아니 왜? 왜 D야? D일 수가 없는데 절대로. 2, 3, 1, 5, 4 순으로 가면 D가 안 되냐고요? 2, 3, 1. 아니, 1로, 1, 1번 사진, 이게 1번 사진이잖아요, 지금. 이게 1번 사진인데. 그럼 이거 세 갈래잖아. 앞에, 왼쪽, 오른쪽, D. 여기서 이게 이 장면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D에서? 나올 수 있는 데는 여기 말고 없는데? 지금? 이쪽 방향으로 했으면. 이거 봐봐, 여기는 위하고, 여기서 사진 찍고 위하고 오른쪽밖에 안 나오잖아. 소화기에서 왼쪽 갔다가 올라가. 아니, 왜 돌아서 가냐고. 아니, 존나 어이없네, 진짜. 아니, 왜, 그냥 일로 갔어. 일로 가면 되는 거 왜 일로 해서 왜 돌아서 가, 왜? 아 존나 이상하네 게임 이거. 제법 어려운 문제인걸? 이것이 진실이다.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진짜 말도 안 되지. 설마 그 수수께끼 수십 년 만에 불릴 줄이야. 아무리 그래도 복잡한 수수께끼라도 반드시 침착하게 잘 생각하면 반드시 풀 수 있답니다. 바쁘시죠? 조금 진정하시고. 지금 진지하게 생겼나? 내가 기술실에 훔친 범인이라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어야 돼. 이건 변직 기사로서의 자존심 문제야. 아무래도 이 싸움은 도저히 못 말릴 것 같은데요? 재밌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러네. 현직 기사의 자존심, 그게 감독의 감당도 중요할 리가 없잖아. 그래 맞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내가 네 허가 없이 마음대로 필름을 건드린 적 있냐? 말은 잘하네. 기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두들거리는 게 누군데. 마음에 안 들었대요, 헤리 길몬드. 아 아니야, 그 기사진은 이대로 충분해. 벨이 언제부터 네 작품에 타협이 있었냐? 가면 갈수록 더 마음에 안 드는군. 하지만 네 필름을 나 아닌 누군가가 멋대로 편집하는 건 내 더 마음에 안 들어. 누가 훔쳤어 그랬어. 예전에 너지 해리? 예전에 너라면 스스로 납득할 장면이 나올 때까지 수없이 촬영을 거듭했겠지. 그런데 지금은 상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군. 하지만 내가 변한 뒤로 영화가 잘 나가기 시작했어. 너희를 위해 내가 변한 거야. 저 아저씨 이모티콘에 닮았다고? 그 점은 나도 감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 생각해주는 건 고맙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영화에 대해 적당히 타협해도 되는 거냐? 네 자신에게 거짓말해도 되는 거냐고? 로맨스 영화는 자신 없다 했지만 예전엔 멋진 기술신을 찍은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랬었나? 하지만 다 옛날이랴. 이상만에 따라가면 못할 수 없어.
결국 감독 영화 감독이 현실을 택했네요. 네.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든다기보다 네. 이제 대중들에게 더 좋은 장면을 네. 결국 자기가 희생한 거죠. 그렇다면 나도 더 할 말이 없군. 우리 여기까지인가 보다. 잘 있어라 해리. 아니 왠지 엄청나게 심각하게 끝났는데요? 하포시도 나가버렸어요. 이제 감독님께 중요한 얘기 들으실지도 몰라. 가자. 그래 솔직히 지금 얘기할 기분은 아니지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든 물어봐도 돼. 하포시가 제일 요란하게 다툴 수 있는 자주 있는 일인가요? 아포하는 꽤 오래된 사이거든. 내가 잘나가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지. 싸움도 안 두번 한 게 아니야. 송혜도 파스들이 원하는 게임을 하라고요? 아니 원하는 게임 뭐 원하는 게임 했잖아요. 예. 원하는 게임 뭔데요? 아 뭐 또 JP2야 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글쎄 그 녀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길본드 감독님 예전에 지금보다 더 마니악한 영화 찍었다고 하던데요. 왠지 그립군. 정작 나는 마니악한 영화를 찍었다는 자각 없지만 말이다. 결국 대중의 평가는 그렇게 됐지. 하지만 하퍼는 정반대로 예전에 만들던 영화가 더 낫고 요즘 내가 만든 영화는 너무 인기에만 매달린다더군. 이번 영화에서도 그 키스신 넣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계속 주장했어. 저번에 다크소울 3 DLC 하는 거 보니 절대 못 깰 것 같다고요? 지금 저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나다운 게 뭔지 내가 자신도 잘 모르는데 말이야. 하지만 하퍼는 여자라고만 예전부터 내 영화의 단점을 거침없이 지적한 녀석이었지. 듣고 있으면 화는 나지만 그래도 항상 맞는 말 많은 녀석이었어. 정말 그 녀석 말이 맞군. 그럼 도난당한 문제 키스신도 그 부분에는 진심이 담긴 키스신이 넣고 싶었어. 연기를 뛰어넘은 진정한 키스신. 하지만 아무리 해도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오더라고. 예전에 나라면 계속 다시 찍었겠지. 그렇군. 나이를 먹으면 젊은 시절과 같은 열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아직 어쩔 수 없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슬픈 일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하퍼씨가 멋대로 그 장면 삭제한 게 아닌데 의심하시는 거죠? 맞아. 그 녀석은 편집기사라 빌리면 자르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잘못한 건 하퍼가 아니라 변해버린 나 자신이야. 이봐 탐정님, 그렇게 소동을 피우고 이런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줬으면 없겠나. 하퍼가 그런 거였어? 결국 그래서?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아니 그런 걸 위해서가 아니야. 왜냐면 하퍼씨는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니까요. 세키로요? 야 세키로 야 오늘 세키로 했지? 세키로 했으면 내 예상인데 내 예상 세키로 했으면 제 예상 시나리오 하다가 네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것도 있고요. 내 예상인데 저번에 가도보 골 납니다 100%. 그리고 하포씨는 계속 감독님과 같이 계셨죠. 아 우리 키스신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도 하포씨가 그 장면을 잘라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군. 그럼 나스신을 훔친 범인은 따로 있는 건가? 그냥 제가 그냥 네 세키로 안 한 이유가 사람들 다 해가지고 네 너무 많이 하잖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게임은 재밌어 보여요. 네 방송 잠깐 봤었어요.